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겨울 애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죠? 네. 밝았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또 띠벼로 새해를 준비해 주셨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아, 저번 시간에 그 좋은 띠와 조심해야 될 띠에 대해서 그쵸. 알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왜내 띠는 없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에서 쥐띠랑 소띠에 대해서 알아왔는데요. 네. 쥐띠는요, 신축년에 직장에서 승진운은 좋은데 새로운 사업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업에 대해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2구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12구설이란 게뭐 내가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됐고, 이분들은 올해 문서로 인해서 생기는 재물운이 좋고 특히 관을 쓴 재물운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막돈좀 생겼다고 해서 이 큰돈이나 목돈 있죠? 이거를 막 쓰시면 안 돼요. 한령이처럼. 그러면은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없어. 쥐띠 여자분들은요, 올한해 남자운이 좋고요. 남자, 여자 모두 연애운이 다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우분이 좋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면 명예가 있을 거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기회도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운이 상승세를 탑니다. 소띠분들은 신축년에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물은 저축이 어렵대요. 이 저축이 어렵다는 말은 번만큼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일한 만큼 결과가 따라줘야 되는데 또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또 소띠분들은 고집이랑 자존심 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애운이 좋은데 연애운이 좋지만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괜히 고집부리다가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그냥 헤어져 이럴 수도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연애운은 좋은데 이게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하면 그 사람 먼저 떠내 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건 운세랑은 별개니까. 소띠분들 중에 새 사업에 관심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묵묵히 버티고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던 것만 좀잘 예, 해보는 하던 거예요. 거를 그냥 내가 진 거나 그냥 열심히 해라. 다른 데 그냥 뿌리 내리지 말고 하던 거나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쥐띠랑 소띠의 신축년 운세를 알아봤는데 이 중에 안 좋은 건 조심하면 되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믿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새해가 되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범띠와 토끼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아래 겨울 애기씨였습니다. 말씀하신 게 약간 아나운서 같으세요, 아, 저요? 갑자기. 아, 지금, 얼마 전에 리포터 언니가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또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이렇게 흉내 내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흉내 내봤습니다.